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의 민간과 국방기술력이 만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니다. 수송 전투교명 다목적 무인차량 개발 고위험 전장 상황에서의 인명 손실과 고하중 전투물자 운반으로 인한 병력의 피로도 증가는 전투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주요한 원인입니다. 그리하여 민군 기술 협력 사업을 통해 수색, 전투, 정찰, 지원이 가능한 보병용 다목적 무인 차량을 개발하고 군 시범 운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최대 14시간 운영이 가능한 사륜 보병용 다목적 무인 차량 개발로 전투 상황에서 휴대용 통합 통제 장치를 이용해 원격 제어를 할 수 있으며 탑재된 카메라로 주야간 감시는 물론 총성과 탄환 충격파로 저격수의 위치를 측정하여 무인 근접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 모드에서는 전투 장비를 탈거한 후 물자, 환자 운반으로 지속적인 임무 수행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개발된 보병용 다목적 무인 차량은 군수 분야에서의 적극 활용을 위해 시범 운영과 전투 실험을 통하여 작전 운영의 적합성과 운용 안정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이후 적군과의 조우 가능성이 높은 선도 정찰, 수색, 경계 임무에 활용되어 병력 희생 감소와 전투력 유지에 기여합니다.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군수 물자 수송 지원 임무를 통해 전투 근무 지원 병력 절감 역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6륜 지능형 다목적 무인 차량을 개발하여 국방 기술력 수출에 앞장서고 있으며 또한 장기 소유 무기체계 반영과 과제 수행을 통해 확보된 핵심 소유 기술의 시설 감시 경계 관련 무인 체계로 활용하는 등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오랜 연구와 노력 끝에 완성한 민간 기술의 결정체.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우주로 민군 기술 협력 사업.